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게임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원신, 아우터월드, 아타리, 그리고 플스5에 관한 뉴스가 3개나 있네요. 커스텀 페이스, 미디어 앱, 그리고 스파이더맨 플스4와 플스5의 차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소한 것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게임 원신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원신 임팩트의 개발사 미호요가 비밀을 공유하는 귀여운 캐릭터 클리가 등장하는 새로운 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클리가 키아에게, 키아 맞죠? 에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에 나오는 몬스타트의 많은 괴물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변장한 기사들이고 그녀는 이러한 공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클리의 수호자 지인은 클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그녀를 꾸짖고 그녀를 혼자 둡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과 리사가 그녀 뒤에서 클리의 행동을 보며 뒤에 서 있네요. 원신은 플스4, PC,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가시면 원본 영상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을 겁니다. 한국어 자막을 켜시면 한국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닌텐도용으로 나온 아우터월드 뉴스입니다. 닌텐도용으로 나온 아우터월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매우 흐리고 잘 안 돌아가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게임 필드가 많이 느려지고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서 일하면서 아마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게임은 좋은 게임이니까 닌텐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버전 1.2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꽤나 많은 부분들이 고쳐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번에 패치되는 부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어우 꽤 많죠? 자, Implement Half Resolution 있고 그리고 Cloud 그러니까 화면 해상도도 좋아지고 구름이 없었는데 구름도 들어갈 것 같고 영상에 관한 거죠. 대화할 때 배경 흐려지게 되는 Depth of Field도 있네요. CPU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리고 텍스처에 관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패치가 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고 그래픽도 좋아져서 보기 좋아질 듯 합니다. 아무리 닌텐도 스위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픽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 했었어요. 혹시라도 이 게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음! 플스5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왔습니다. 플스5의 경쟁 상대는 엑스박스 시리즈가 아닙니다. 아타리의 반격! 아타리 VCS 출시! 와우! 아타리에서 새로운 콘솔이 나옵니다. 그것도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가 나오는 11월에 함께 출시된다고 하고 가격도 399.99달러입니다. 와우! 특이한 건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리눅스 OS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어떤 OS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 게임도 가능하고 여기 이 게임 그래픽 봐요. 닌텐도 그래픽이 엄청 좋은 거였네. 과연 이 아타리의 새로운 콘솔 아타리 VCS가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빠밤!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요.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자 그래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정말 이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엑스박스 시리즈 S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다면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거죠 지금. 아, 그런 거 하면 그럼 가서 구매하세요.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들죠 이런 거. 다음! 플스5가 게임 말고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할 플스5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난 스마트 TV가 있다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지만요. 플레이스테이션의 빌 로젠버그가 블로그를 통해서 플스5에 들어갈 엔터테인먼트 앱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을 따르면 플스5 안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게임 이외에 우리가 플스5를 영화나 TV, 음악 및 게임 라이브 스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앱들이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애플 TV, 디즈니 TV,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트위치, 유튜브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셋탑박스 수준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요즘 스마트 TV들이 다 이게 되는 거라 그렇게 놀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게임 콘솔에서 가능하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새로 나왔으니까 스마트 TV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좋으니까 스마트 TV보단.
저에게 신기한 것은 트위치가 따로 들어가네요. 확실히 게임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노플스5에 추가되는 스트리밍 앱에는 아마존 프라임, 마이카넬, 이게 난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훌루, 피카악 등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게임과 이 미디어 앱들과의 이동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중에는 플스5를 통해 음악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 센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플스5를 와이프 눈치 안 보고 거실에 떡하니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플스5의 콘솔 출시와 함께 플스5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편리하게 탐험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플스5 콘솔에 전원을 켜고 내장된 재생, 일시 중지, 빨리 감기, 빨리 되감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미디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사용하면 호환되는 TV에서 볼륨 및 전원 설정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한 엔터테인먼트 앱,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를 위한 전용 시작 버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비스가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거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다면 가능하겠죠. 뭐 넷플릭스 같은 건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다 있잖아요. 다음은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에 관한 뉴스입니다. 스파이더맨은 플스의 주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올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플스4용과 플스5용 함께 출시가 됩니다. 그래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고맙게도 게임 인포머에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디렉터인 브라이언 홀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땡큐 게임 인포머! 플스4에서 스파이더맨을 하던 게이머가 플스5로 이동해 마일즈 모랄레스를 플레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묻자 우리는 플스5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향상된 그래픽입니다. 플스5에서는 게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빛의 추적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플스4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햅틱과 훨씬 더 자세한 촉각 피드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플스4에서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었다면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는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표현 중에 전기가 컨트롤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했으며 방아쇠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면서 거미줄 스윙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스5의 SSD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망하거나 빨리 이동할 때 거의 즉각적인 로딩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플스4에서든 플스5에서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플스5의 추가 성능으로 분명히 개선된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컨텐츠와 플레이 방식은 동일하다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아, 어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 다음! 이번에도 역시 플스5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플스5의 케이스가 교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판매를 시작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케이스의 치수나 모양을 알았는지 몰라도 아무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치수를 알아야지. 이 쇼핑몰의 이름은 PlateStation5.com입니다. PlateStation5.com PlateStation5.com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이거 사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매하실 거라면 신중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저는 이런 소식이 있기에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매는 신중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참고로 저는 이 사이트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섯 가지 맞춤형 색상을 제공합니다. 한정판 V1 매트 블랙, 크롬, 레드, 블루, 정글 카모. 이건 뭐죠? 이걸 왜 꼭 이렇게 군용 카모를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 아무튼 각 케이스는 $39.99입니다. 플스5 디지털 에디션 혹은 스탠더드 디스크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소니의 공식 사이트와는 아무 관련 없는 비공식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실사가 아닌 3D 디자인을 렌더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스5가 출시될 때까지는 여기서 파는 케이스가 이 쉘이 정확한 치수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트위터에다 플스5에서 페이스 플레이트, 이걸 페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나봐요. 페이스 플레이트가 콘솔 사이즈와 적합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페이스 플레이트?
아니면 그냥 흰색 기본 케이스로도 만족하시나요? 이 홈페이지의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입은 본인이 확인 잘 하시고 진행하세요. 저는 이 회사가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소식이 있기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원신의 새로운 트레일러, 아우터월드의 새로운 업데이트, 아타리의 어마어마한 콘솔 게임기, 그리고 플스5의 미디어 앱,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플스4와 플스5의 차이, 그리고 플스5 커스텀 페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자, 그럼 내일 봐요. 체크 기야. 바이.